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연연승입니다. 이렇게 백슬리 채널을 중화하면은 여기 살아나요 코드가. 그리고 백슬리 채널을 지우면은 코드는 다시 주스 상태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번 에피소드는 92분인가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따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솔로 갑니다. Only unique characters will be in this set. 해서 이런 뭐예요? String. 해서 length를 하게 되면은 캐릭터의 숫자가 포함되기 포함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43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et을 만드는 거예요. set을 만드는데 리스트를 넣지 않고 스트링 넣고 set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sentence라고 넣었어요. 이 sentence의 사이즈를 보면은 이렇게 18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캐릭터들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다 삭제한다는 거죠.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우는 것이 set입니다. 그게 map과 set의 다른 점은 그 하나예요. 다른 예제를 같이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more animals에서 이렇게 엘리먼트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어레이로 묶여져 있죠? 얘는 말이고 말인가? 말 맞나? 검은 말인가요? 강아지? 아, 개 늑대네, 늑대. 늑대고 말이고 강아지고 토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맛있어. 포 문장입니다. 포 다음에 오브. 그죠? 이 오브는 언제 쓰는 거라고 했었나요? 이터러블이라고 했죠. 이터러블. 그죠? 원소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불러오는 거. 어레이에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어레이에 적용되는 것이 셋에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출력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건 let of 문장을 스택 브릿지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됩니다. 붙여넣고 more name을 해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간 상태에서 엔터 키를 넣어주겠습니다. 결과가 how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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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dy. 내면 howdy animal, howdy animal, howdy animal. 다 출력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이게 먹히들 하나요? 오브젝트는 그냥 오브젝트는 이게 안 되죠. 그죠? 오브젝트를 쓰려 그러면은 뭐 key나 뭐 value나 entry나 이런 거 쓸 때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iterable이 아닙니다. iter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array라는 거죠. array. array가 iterable이에요. iterable은 한마디로 하나씩 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아이템을 그러니까 아이템을 하나씩 셀 수 있다. 그걸 iterable이라고 얘기해요. 또 오브젝트는 iterable이 아니다. array가 iterable이다. 그죠? 그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제입니다. 다음 예제도 하나 볼까요?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파티 마이셋에서 이번에 피자 그리고 뭐 샴페인 그리고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파티 아이템즈에서 밸류에서 밸류를 아이템에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템에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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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리고 넥스트에 단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실 텐데 보면 value 무엇이고 단은 false, value는 예고 단은 false, 그리고 다 단 false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일단 이거 없이 한번 해보죠. 단 없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save 하면은 value undefined 단 true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 부분 요 문장이 요 결과로 나왔죠. 이터러블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터러블의 특징. 이터러블 셀 수 있는 것.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의 특징이 뭐냐니까 바로 next가 먹히더라. next 하면은 다음번 아이템을 불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ray도 이게 먹히더라고. 그리고 캐릭터 스트링도 먹히더라요. 그런데 오브젝트는 이 넥스트가 안 먹히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브젝트는 iterable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set은 오브젝트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나요? array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value 이제 우리가 맵할 때 했던 거죠. 그죠? 맵할 때 value만 뽑았어. 이게 value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죠? 만약에 keys라고 해서 볼까요? key 여기다 말고 여기다 하죠. 밑에다 내 keys 이걸 가지고 party item의 dot key keys에 넣어줘죠. keys를 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onsole log를 하는 거예요. console log는 여기 있는 그냥 그대로 쓰죠. console log를 next item이 아니라 아이템 대신에 다 keys를 봤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save 해보니까 이번에는 value가 나왔고 data 나왔고 다음에 key를 우리가 뽑았어요. 그죠? 처음에는 value 없고 두 번째는 key죠. 그죠? key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게 나와 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항상 그러니까 next라고 하는 것은 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이템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value만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party 아이템을 그냥 그대로 console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log party item 그죠? 지우고 얘네들도 다 그냥 지워놓죠. save 하면은 이렇게 셋이라고 떠요. 셋이라고만 뜨지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셋이 있다 여기에 셋이 들어가 있지 그 셋의 원소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셋의 원소를 알려고 그러면은 console.log.item.next 이런 방식으로 불러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뭐가 있었나요? get 있잖아요. get 어디 있나요? 쭉 올라가서 보면은 console.log 아 이거 해볼까요? 어, 이거는 뭐 했던 거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add size고 has고 아 우리가 아직 get을 안 해봤나요? 아 그러면 다음번에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셋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메소드가 더 있습니다. 그 메소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